네, 안녕하세요. 게임한 소디입니다. 저번에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 오퍼레이션 헬스 2.1 패치 드디어 정식 패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할 것은 스폰킬. 스폰킬에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패치를 한다는 내용 때문에 무튼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스폰킬 관련해 가지고 바뀌어진 맵들은 영사관, 운하, 별장 맵 이렇게 세 개입니다. 각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사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비저 오피스에서 창문을 뚫고 나와서 연문 스폰 지역으로 바로 문 사이 틈으로 쏘는 거죠. 공격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쉬로 연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아직 하는 거는 스폰키를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스폰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드는 건 좋은데 맵 16개를 전부 다 스폰키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만큼의 노력을 할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철판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원래는 철판으로 막혀져 있지 않고 저 사이 틈으로 쏠 수 있게 되어 있죠. 일단 여기 디퓨즈를 떨어뜨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문을 깨고 여기에서 창문을 깨고 이렇게 쏘는 거였는데 이제 안 보이죠? 확실하게 약간의 틈이 살짝은 있긴 한데 이 틈으로 뭔가 데미지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쏴서 부서지진 않고요. 안 부서지죠. 나름 뭐 잘 패치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영사관 여기까지. 네, 영사관에 이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맵은 별장입니다. 별장 같은 경우에도 그 캠프파이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바뀌었죠. 이거는 글라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닥불 캠프파이어 쪽입니다.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2층 침대에서 바로 모닥불 쪽으로 다이렉트로 볼 수 있었던 곳에 암벽 쪽?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역으로 공격팀도 못 보고 수비팀도 못 보는 위치인 만큼 그러니까 수비팀 쪽에서는 발키리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문을 뚫고 나무 위에 CCTV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겠죠? 생각보다. 그리고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앞까지 못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앞까지 갈 수도 있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앞에 있는 레펠 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써가지고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애쉬나 글라즈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구멍을 좀 더 만들어가지고 안쪽까지 더 볼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진짜 안쪽으로 가서 공격팀 쪽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쪽으로 올라와야 하는 공격팀보다는 여기 위치해가지고 CCTV를 던지고 여기 계속 보면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적을 보면 되는 수비팀이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여기서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나와서 CCTV를 던지고 보면서 뒤로 뒷걸음질하면서 봐도 충분히 저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치가 들켜도 그리고 어차피 공격팀이 오는 위치는 여기 한정이기 때문에 되게 불리할 수가 있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이미 뚫어놓고 본다면 말이죠. 수비팀이 일단 뭐 별장맵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별장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언덕이라든지 뭐 닿는 면적이 좀 더 넓어져가지고
공격팀이 좀 더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밑에 지하 레펠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물론 뭐 일단은 들어가기 위해서는 쓰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좀 위험하게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저기 언덕에서 안정적으로 쏘느냐, 이지선다가 가능하겠죠.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발키리가 좀 더 캠을 던지기 쉬워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별장 맵도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나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나맵 같은 경우에는 영사관이랑 별장 맵과는 다르게 맵 자체를 바꾼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서마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쪽이었죠.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신관 2층 통제소에서 건설 현장을 바라보는 창문을 깨고 이렇게 쏜다면은 건설 현장에서 스폰되는 공격팀이 맞아가지고 스폰킬을 당하는 쪽이었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앞에 노란색 크레인 있고 노란색 크레인 뒤로 이렇게 창문이 막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영사관이나 별장맵 같은 경우에는 맵 이외에 있는 주변의 것을 건드려가지고 스폰키를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맵을 수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가지고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별장맵 같은 경우에는 맵 이외의 거지만 맵 이외의 것도 약간 사용이 되기는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전략적인 위치로서 뭔가 활용을 하고 활용을 하지 않고의 갈림길이 있겠지만은 뭐 새로운 전략을 나타내주는 그런 거라서 되게 좋았는데, 우나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예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아예 맵 자체를 수정한 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족스럽기도 하네요. 당연한 소리지만 쏴도 뚫리지가 않고요, 반대쪽에서 쏴도 뚫리지가 않죠. 되게 불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레펠을 탔을 때 그 유일하게 수비팀이 여기서 레펠을 타고 있는 적을 쏠 수 있는 곳이 여기나 혹은 뭐 여기라든지 혹은 이렇게 여기였는데,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앞이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모도 깔 수 있고요, 공격팀이 당연한 소리지만. 그리고 여기 2층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3-4초가 걸립니다. 3-4초 같은 경우에는 수비팀이 딱 찍히고 남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레펠을 타고 있는 상대는 그냥 찍혔네 오네 중 땡겨야지 오는 적을 쏩니다. 그러면은 그냥 수비팀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층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상대방이 2층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못 내려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어차피 함정이 깔린다 하면은 여기서 쏴야 하는데 쏘는 것도 총성이 되게 크잖아요. 소음기가 있다면 모를까. 물론 뭐 카베이라가 나가준다면 되게 좋긴 하겠지만은 뭐 이외에 뭐 스모크나 뭐 펄스나 밴딧이나 예거 같은 경우에는 소음기를 잘 끼진 않죠. 권총에다가 좀 많이 끼지. 권총에다 쏘고 나가서 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있다가 내려가는 거는 좀 많이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레펠을 그 사이에 위로 올라갈 수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팀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기 창문에 붙어있을 만한 오퍼레이터는 퓨즈 비비밖에 없긴 한데,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층 서버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취약점이기도 하죠. 애초에 서버룸 자체가 클리어, 그니까 공격 수비팀이 아무도 없다 라고 한다면 되게 불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두 창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딱 하나 혹은 뭐 여기라든지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 창문이 깨지고 비비나 표지가 여기다 클러스터를 넣었다면은 뺄 수밖에 없는데, 빼도 창문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창문에 있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여기서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수비팀이 레펠을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1층이나 2층에 몇 명의 플레이어가 여기 레펠까지 봐줘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비팀이 좀 더 할 일이 많아졌고 분산이 좀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산되는 게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팀이 좀 더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운하맵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공평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역으로 수비팀이 여기를 막혀가지고 좀 더 좋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노릴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잘 있진 않잖아요. 수비팀이 웬만해선 여기나 아니면 여기에 충격수류탄 뚫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창문을 보려고 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냥 순전히 앞에 구건물 옥상에 있는 상대를, 그러니까 글라즈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지. 잡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상대방이 여기 스폰이 있다면은 굳이 꼭 여기 뒤로 와가지고 여기 레펠 타고 여기 앞에 있는 적을 상대하려고는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패치이지 않은가 싶네요. 이번에 운하 맵만 뭐 영사관이나 별장 맵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네. 별장 맵은 특히나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좀 더 늘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뭐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영사관은 되게 걷는 것도 없었고요. 되게 깔끔하게 스폰킬만 막은 거였고, 그 맵에서 운하 맵은 좀 많이 건드려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네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원래 애초부터 그랬어야 하지 않았나? 혹은 뭐 수비팀이 너무 레펠 잡는 게 너무 쉬웠다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